저는 학창시절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함께였어요. 하지만 정도가 심한 편이 아니었어서 취직 전까지 조금 불편한 정도이지 지금처럼 제 인생을 괴롭게 하는 엄청난 무언가는 아니었습니다. 취직을 하고도 1년 정도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출근 중에 배에서 신호가 오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겹쳐 옷에 실수를 해버렸어요. 단순히 옷에 실수한 거를 넘어서 그날 출근이 늦어져서 직장 내에서도 안 좋은 시선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과민성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화장실에 앉아있을 땐 나올 기미도 안 보이다가 지하철에 타면 배가 아파오고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할까봐 불안하고 특히 저는 주로 증상이 오는 게 출근길이다 보니 단지 화장실에 좀 더 앉아있으려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고 지하철에서 화장실 갈 수도 있으니 더 일찍 나가고 심지어 생리 안 할 때도 생리대를 하거나 성인용 기저귀를 차요. 병원 가서 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건 다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는 없더라고요. 결국 불안한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근데 심리적인 게 문제인 걸 알면서도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까지도 생기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반년 정도 전에 회사 근처에 자취방을 얻었어요. 근데 이미 장이 망가진 건지 훨씬 짧아진 출근 거리에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업무 특성상 회의가 잦은데 회의 때도 배가 아프고요. 정말 매일매일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스트레스만 해도 너무 힘든데 이런 걸로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점점 정신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들어온 회사고 다른 회사로 가도 출근길은 피할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미치겠어요. 인생 선배님들 아니면 저랑 같은 문제를 겪으셨던 분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